사람들이 악랄한 범죄자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달라지는 이 땅의 혼란 그리고 변화를 다이나믹하게 그려낼 최식체 여련이 기대되고 있죠. 무대를 올라오셨습니다. 먼저 인사해 편안하게 해주시고요. 워낙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으니까요. 시선 편안하게 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.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손 흔들어 주고 계시고요. 역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손 흔들어 주시고 계십니다. 평범한 대학생 또 순진한 이탕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저희는 다음 배우분 모시고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, 탁월한 직감과 본능을 장착한 집념의 형사 장난감으로 돌아온 손석구 씨 모시고 역시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손석구 씨 무대로 올라오고 계십니다. 무대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면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하게 기자님들 봐주시고 계시고요. 먼저 배우님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주시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번엔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부탁드리고요.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. 보여드려 주시고 사람 좋은 또 장난감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. 또 카리스마가 있는 캐릭터가 예고된 만큼 또 카리스마 있는 표정 한 번만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? 조금 무게감 있는 표정도 또 편하게 웃어주셨으니까요. 장난감이 됐다는 모습으로 한 번만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계속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시죠. 이희준 씨 모시고 역시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탕을 쫓는 의문의 추격자 송천 역을 맡아 파격 변신을 예고하셨죠. 그게 또 다른 한 축을 책임지며 긴장감을 조율할 이희준 씨의 열연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또 기자님들의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 네, 지금 왼쪽 바라봐주고 계시고요. 이어서 중앙 기자님들께 시선 부탁드립니다.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. 또 이중 배우님도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가 예고된 만큼 카리스마 있는 표정 살짝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포즈도 괜찮고요. 또 원작을 아시는 분들은 송촌 캐릭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오른쪽 계신 기자님께 넘겨주셨고요. 잠시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시면 먼저 촬영하신 배우님들 다시 무대 위로 모시고 세 분 함께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현식, 손석구, 이희준 배우 다시 무대로 올라와 주셨습니다. 캐릭터가 곧 장르다라고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. 세 분의 시너지가 어떻게 발휘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. 역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먼저 주시면 조금 더 붙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그렇죠. 극이 시작되면은 친밀하게 같이 서 있는 장면은 많이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화목한 모습 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.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배우분들 잠시 무대에서 기대를 주시면요. 연출을 맡으신 이창희 감독님까지 모시고 무대 위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저희 감독님까지 모시고 네 분 단체 촬영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. 연출을 맡은 이창희 감독님도 무대로 올라와 주셨습니다. 환영합니다.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. 장르 최적화 드림팀이 지금 완성됐죠. 역시 기자님들 향해서 시선 편안하게 부탁드립니다.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먼저 인사드리고요. 네.
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. 뭐 소면 들어서 인사해 주셔도 괜찮고요. 지금처럼 편안하게 서 주셔도 괜찮습니다.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릴게요. 아, 왼쪽에도 저희가 손 보충 들어드려서요. 네, 방금 부탁드리고요. 약간의 클리셰일 수 있겠지만 또 전 세계 시청자들이 기다리시는 만큼 화이팅 포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? 화이팅! 아, 네 분 정말 감사했습니다. 잠시 무대 아래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는 다시 무대 세팅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